반갑습니다. BJ 스파키 미니입니다. 자, 오랜만에 어세신크리드 유니티 PC판 풀옵션 NK116 빼고 아프리카 방송이 틀고 있지 않고 있고요. 지금 반디캠으로 촬영 중입니다. 자, 마지막 챕터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시퀀스 12의 메모리 2, 메모리 두 번째. 이게 풀옵션이라는 증거는 옵션 가보면 그래픽, 품질 가장 높음, 텍스트 품질 가장 높음, 그림자 품질, 소프트 쉐도우, 실사 음영 효과, NT 얼리싱 끄고 블룸까지만 키고 오케이. 프레임이 60프레임은 안 나오네. 사양이 높은 거죠.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게임의 오픈월드에서는 60프레임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NT 얼리싱까지 켰으면 킨다면은 어우 쉽지 않겠습니다. 자, 지역을 조사하기. 자, 여기 주변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범죄자들 잠깐만. 자, 이쪽. 이 지역을 조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을 조사를 할 때 여기 이런 식으로. 자,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소모품 모두 보충. 오케이. 어디 봅시다. 역시, 그러니까 이게 이 어세신크리드 유니티가 이 NPC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60프레임 나오기가 힘들어요. 거기다 오픈월드이고 사양도 높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 죽여버려야죠. 자, 대화. 자, 이 사람들하고. 아, 주변에 교전이 있으면 대화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아, 이 자식들 봐라. 됐어요. 오케이. 대화. 무슨 일이야? Please. What happened here? We were ambushed. Troops from the Paris Commune attacked us en route. They were trying to free the prisoners. Did they take Robespierre? 오랜만에 어세신크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파크라이 포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They fell back that way. 여태까지 어세신크리드 시퀀스 1부터 쭉 12의 1 메모리까지 아프리카 TV를 가동시키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픽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아프리카 TV를 틀면 아시다시피 CPU를 많이 잡아먹어서 이런 고사양 게임을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저사양으로 맞춰놓고 아프리카 TV를 가동시키면서 반디캠까지 가동시켰습니다. 이 컴퓨터 한 대로. 제가 돈이 없어서 컴퓨터 두 대는 못하겠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TV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니까 괜찮죠. 자, 여기 보면은 저기 있다. 노란색. 여기 위에 놈이 있는데. 저쪽이에요? 저쪽이면 어디라는 거야?
시체를 좀 따라가야 될까? 자, 로베스피에를 찾는 건데 조금 빡세네요. 여기 있다. 한 놈 찾고. 그쪽이라고? 아, 저기 있네요. 이제 미행해야 돼요. 로베스피에르 미행하기. 렉 걸렸어요 방금. 교전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아, 이 게임 참. 자, 올라가서 교전을 일으키지 말고 그쪽으로 가면 교전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자, 너무 이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아, 된자. 거리를 좁혀야 돼. 쪽까지 거리를 좁히려면 이쪽으로 가야겠네. 항상 암살자 모두 키고. 예. 왜냐면 저 빨간색 애들은 안 되거든요. 건들면. 요 놈들은 덤비진 않네요. 아, 얘네는 안 되겠죠. 건들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여기. 습관의 거리 됐어. 미행하기 성공했습니다. 아. God, you made it. The commune stands with you. Thank you, Sergeant. Your loyalty does you credit. Let's get inside, sir. The convention soldiers will be here soon. Yes, of course. I place myself in your capable hands. 자, 여기로 어떻게 들어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애들이 지금 교전을 일으키지 말라고 그랬어. 교전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는 몰래 죽이는 것까지는 된다는 거죠. 일단 급하면 안 됩니다. 급하면 안 되고 잠입을 할 때는 애들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밑에 두 놈보다는 위에 두 놈을 잡아야죠. 아, 위에 한 놈을 잡아야죠. 난리 났어 사람들. 다시 키고. 이 두 놈 성가시죠. 굉장히 성가시니까 잡아주죠. 각을 잘 맞춰야 되는데. 암살자 모두 키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위에서 봤죠. 교전 일으키지 말랬는데 가만있어 봐. 아, 교전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는데. 얘네들 왜 이렇게 눈치가 빠르죠? 아, 교전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이제
조금 실패한 부분이 있어요. 다 약간은 실패하고 들어갔네. 아, 에이 참. 잠깐만, 저놈. 됐고. 요 뒤에. 그렇지. 위에는 없고요. 이 종을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됐고. 자, 자물쇠. 이거 이제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건 힘들겠고. 저 위에 일단은 여기 밑에 있는 놈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가 봅시다. 아, 여기 못 올라가네요. 저기 잡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다. 그 전에 이놈들을 작살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자, 이제 밑에 놈들은 이제 주의 안 해도 되겠죠, 이제부턴. 위에부터, 원래 위에 저격수부터 잡는 게 좋겠어요. 난간암살.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베스피에르를 어디서 찾나. 저 안쪽에 있네. 들어가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자, 지금 어디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 있긴 있는데 쟤네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면 블레이드. 아이씨, 난리났다. 교전을 일으켰어. 아니 이거 대체 판정이 왜 이 모양일까요? 아, 제 판정이 너무 안 좋다. 기회가 완벽하지 않았나 보네. 뭔가 좀 게임이 잘 안 풀린다.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자, 일단은 여기 들어오고. 어? 이거 왜 못 들어가? 여기 왜 못 들어가냐고. 그렇지, 좋았어. 여기 두 놈이 있어. 자, 여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기가 쉽진 않을 텐데. 아, 이거 어떻게 열어. 아, 자물쇠. 잠깐만, 일단은 취소 누르고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들어가서 스킬 암살 자물쇠. 이거 열기 전문가 9개짜리 하나 찍자. 에이, 이러면 좀 쉬워지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스킬을 모아놓고 있었어. 이러면 쉬워집니다. 이제 자물쇠 열기 스킬 쉬워졌죠? 더 막대가 안전지역에 있을 때 그 안전지역이 넓어졌어요. 됐고. 한 번에 열었습니다.
그렇지. 됐고, 로베스피에르가 어디 쪽에 있는 거야? 요 안에 있네, 그쵸? 아, 됐다. 도착했다. 미치겠다. You're one of them, aren't you? An assassin. Not anymore. Where's Germain? Elise. We don't have much time. Where is Germain? I will never talk. Then write. 얼굴 싸버렸어. 총알이 스쳐 지나가게. 템플. 템플 기사들. I should have known. I hope you endure revolutionary justice, monsieur. 와. Seize him. 야, 이게 좀 잔혹하다. 시퀀스 12 메모리 2 로베스피에르의 몰락. 자, 해결했습니다. 계속하기 일단 눌러 볼게요. 아, 이게 시퀀스 12에 3까지 있는 건가? 그걸 모르겠네. 목표 완료했고, 그 다음 시퀀스로 이제 가봐야겠죠? 여기네요. 아, 아직 더 있구나. 자, 다음 영상에서 시퀀스 12 메모리 3 탕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